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리고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한폐렴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미룬다라고 종단협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룡사에서는 4월 30일 다음 주에 본래대로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생신을 바꾸는 것이 아무리 이 우한폐렴 때문에 라고 하지만 생신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룡사에서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니면 그날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처님 오신 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수메다 이야기입니다. 이 수메다는 유일하게 바로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수메다 보살입니다. 그 나머지는 보살이라는 이야기가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러한 여러 보살들은 대승불교에 와서 만들어진 보살이고 실질적으로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는 보디사또바 하면 바로 수메다 보디사또바 이 한 명만 보고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메다라는 사람은 과연 언제 사람이냐? 바로 11만금 년 전에 바로 브라만이었습니다. 그때의 브라만 이름이 아마라타티의 브라만이었습니다. 그러면 11만금 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 1겁이라는 세월이 어느 만큼 긴 세월이냐 하면 사방 4km 되는 바위를 이렇게 얇은 천으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이 바로 1급입니다. 그런데 그게 1급도 아니고 2급, 3급도 아닌 11급 년 전의 사람이 바로 수메다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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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오래된 시간의 전의 사람이 바로 수메다 보살입니다. 이 수메다 보살하면 또 아주 특이한 행적을 한 사람입니다. 수메다 보살은 바라나시에서 굉장한 부잣집 아들, 최고의 부잣집 아들로 살았었는데 수메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상속을 전부 다 물려받자 이 수메다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이제 수메다 보살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많은 재산을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메다 보살 하는 말이 아주 명답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나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또 그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재산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죽으면 또 가져가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죽었어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수메다 보살입니다. 정말 멋지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수메다 보살은 바로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은 바로 팔성과 오력을 완성을 합니다. 팔성과 오력을 닦게 되는데 이 팔성이라고 하면 지지난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사성제에 보면 고진멸도 그럴 때 네 가지 마가와 네 가지 팔라 도와 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여덟 가지 팔성정을 닦고 그리고 오력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오력은 뭔가 하면 바로 믿음, 사다, 그리고 노력, 위리야, 그리고 알아차림, 삿디, 그리고 선정, 사마디, 그리고 지혜, 빤냐 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37조도품에도 나오는데 오근과 오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수행을 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기능과 힘이 바로 오근과 오력입니다. 그 저절로 생겨나는 기능은 바로 그 오근이라고 하고 거기서 저절로 생겨나는 힘이 바로 오력인데 그 다섯 가지가 바로 믿음, 노력, 알아차림, 선정, 그리고 지혜 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은 출가를 해서 바로 이 팔성과 오력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수메다 보살이라고 하면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여러 가지 보살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는 경전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면 딱 한 명 보살, 보디사트바, 바로 수메다를 수메다 보디사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개념이 대승불교와 상자불교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이 어떻게 해서 수메다 보살이라고 불리게 되는가라고 하면 수메다가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연등불은 디팡카라, 빨리어로 디팡카라입니다. 디팡카라 부처님이 당시에 바로 이 수메다가 살았었는데 이 연등불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메다가 나도 살아있는 부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오시는 곳으로 막 이렇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미리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연등불 부처님이 저기서 이렇게 오시는데 앞에 보니까 물구덩이가 약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는 부처님께서 혹시나 연등불 부처님께서 그 물에 발을 담글까 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뒀습니다.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물을 밟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도록끔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연등불 부처님께서 이제 그 머리카락을 딱 밟고 지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나중에 몇만금 년 뒤에 부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수메다에게 당신은 나중에 부처로 환생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수메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떠한 보살도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는 보살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은 여러 번에 이제 죽고 나고 환생을 하면서 뱃산다라 완자로 살 때 이제 큰 공덕을 짓게 됩니다. 그 큰 공덕을 지었는 그 과보로 인해서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면 바로 도설천에 태어나죠. 자, 그러면 도설천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설천은 저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욕계의 사선천입니다. 욕계에는 여섯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네 번째 단계인 도설천에서 계속 머무르십니다. 계속 머무르시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부처로 태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어디에 태어나면 가장 좋을까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살피십니다. 하늘에서 살피시다가
이제 카필라성이라는 인도의 카필라성이라는 숫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가 사는 내가 저곳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잉태를 하시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마야 부인이 하얀 코끼리가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꿈을 꾸시고 잉태에 들어가시고 이제 룸비니에서 탄생을 하시죠. 룸비니에서 탄생을 하실 때가 바로 만 10개월째 태어났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개월 만에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9개월 며칠 만에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경전에 틀림없이 나는 10개월 만에 태어났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바로 룸비니에서 탄생을 하시죠. 이 마야 부인이 자기 고향인 자기 친정인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룸비니라는 작은 동산에서 상기를 느껴서 바로 그곳에서 부처님을 낳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천신이 먼저 부처님을 받고 그리고 그 하녀들한테 이렇게 넘겨줬다라는 신화적인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륜성왕이 태어날 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서 아이를 낳습니다. 서서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한 더러운 오물이 하나도 묻어 있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모는 전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전륜성왕을 낳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서 탄생을 하시고 이 카필라성에서 왕자로서 그 19년을 거기에서 보내시죠. 거기에서 야쇼다라라는 사촌 여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쇼다라와 부처님 사이에 라울라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그리고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이 라울라를 뭐 장애물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때는 사람이었고 깨닫기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라울라 장애물이다라고 했겠습니까? 라울라의 또 다른 뜻은 석양 노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라울라가 태어났을 때 내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라울라가 태어났던 그 시간이 석양이 질 무렵에 태어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출가를 하시고 6년간 아주 극도의 고행을 하시는데 첫 번째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였습니다. 알라라 깔라마한테 바로 무색계 삼선정인 무소유 초정까지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 부따에게 비상 비비상 초정까지 모두 다 배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보면 그 책 상위가 바로 비상 비비상 초정입니다. 그 비상 비비상 초정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따까라마 부따라는 스승한테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6년간의 고행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그지없이 행복하고 어떠한 행복 속에서 살지만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현실에서 맞는 또 다른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비상비비상처정이 끝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해탈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6년간 고행 끝에 깨달으신 게 바로 상수멸입니다. 이 상수멸은 저로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비상 비비상처정도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고
그리고 무수히 추정도 경험을 못했고 그 밑에 단계 공무변처, 시무변처까지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상수멸이 어떤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러한 상수멸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서 나왔어도 이 현실에서도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고요함과 해탈의 단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리고 그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실 때 그 고행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한 악사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제자에게 야 이놈아 그 줄을 너무 그렇게 탱탱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잖아 라고 말을 하고 또 줄을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바로 발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중도라고 하면 이쪽과 이쪽 한 중간을 바로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이 중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적으니까 중도가 한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피한 이쪽부터 여기 이 사이 모두를 전부 다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어촌에 촌장의 그 딸인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이제 다시 보리수나무 밑에 앉죠. 내라단자 강변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 밑에 이제 앉기 전에 그 옆에 있던 갈대나무 비슷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꺾어서 이제 그 방석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앉으시면서 앉기 전에 보리수나무를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뭐냐.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내가 여기에서 비록 죽을지언정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을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마침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부처님께서는 자 내가 깨달았는 이것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라고 스스로 가르침을 포기를 하시고 스스로 나만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늘의 천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을 하죠. 이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도대체 누구에게 나의 가르침을 가르쳐 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자기의 스승에게 먼저 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이미 두 스승은 바로 며칠 전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수행을 할 때 그때 다섯 명 자기 동료들에게 나의 첫 번째 가르침을 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바라나시 내라난자 강변 옆이죠. 그 보드가야에서 그 노갸원까지 걸어서 가십니다. 걸어서 가셔서 거기에서 바로 최초의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이 되겠습니다. 초전법륜경은 담마 짝가 빠따나 숫다라고 해서 초전 최초로 짝가 돌리다 빠따나 숫다 최초의 법륜의 바퀴를 돌렸는 게 바로 바로 초전법륜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부처님께서는 왜 중도를 최초로 설명하셨을까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제자에게 바로 중도와 사승제 이 두 가지를 설법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섯 제자 중에서 꽃년다라는 제자가 바로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죠.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냐 꽃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냐 꽃난다. 아, 눈이 밝은 안냐 꽃난다. 눈이 밝은 꽃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를 바로 알아들었고 너는 바로 아라한이 되었구나. 그래서 최초의 아라한이 되었는 사람이 바로 안야꽃난다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다섯 제자를 다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러 그 왕사성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그 당시는 부처님이 아니라 수행자였죠. 수행자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의 깨달음을 나에게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초의 노갸원에서 다섯 제자를 아라한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야사라는 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사는 그 바라나시에서, 또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에서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계속 활락과 술과 여자와 뭐 노름 이런 것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아, 여자들이 누워서 침을 막 흘리고 자고 있고, 아, 이제 막 허벅지를 내려놓고 자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야사가 갑자기 극한 회의감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오는 쪽으로 막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아, 괴롭다. 아,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정으로 보시니까, 아, 저 사람은 아라한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아시고, 지나가는 야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여 이리로 오시오. 여기에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사 비구에게 바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욕망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욕망을 버림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성제, 삼법인, 그리고 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야사비구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야사 아버지가 바로 야사를 찾으러 오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최초의 신통력을 씁니다. 야사가 바로 부처님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사 아버지가 야사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야사 아버지가 부처님에게 혹시 여기 지나가는 젊은 청년을 못 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여 이리로 오시오. 여기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사에게 했던 다섯 가지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야사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사가 바로 아라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사 아버지는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됩니다. 또 집에서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또 야사의 어머니와 처가 또 이제 야사를 찾으러 옵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야사와 야사 어머니에게 또 다섯 가지 공덕에 대해서 법을 설합니다. 그러자 이 야사 어머니와 야사의 처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최초의 여자 제가 신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사도 없어지고 야사 아버지 어머니 처도 없어지니까 동네 친구들이 또 찾으러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이제 55명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야사를 포함한 전부 다가 부처님이 하시는 그 다섯 가지 설법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자, 이제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불교도가, 우리 스님들이, 불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법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법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전도를 떠나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리고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세나가미로 가리라. 자방경에 나오는 말이죠. 중간에 생략을 좀 했습니다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좋은 게 바로 이 전법선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의 노가원의 다섯 비구와 그리고 야사를 포함한 친구 55명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이 되었을 때 이 최초의 전법선언을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전하러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왕사성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45년간 이제 설법을 하시고 법을 전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 생을 마치시고 영원한 열반 마빨리 니르바나 그 무위 열반에 드셨죠. 열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위 열반과 무위 열반이 있습니다. 유위 열반은 비록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위 열반이라고 한다면 무위 열반은 이제 이 몸이 사라짐으로써 남아있는 그러한 어떠한 번뇌도 없는 그러한 무위 열반 마하빨리 니르바나의 쿠시나가라에서 드시면서 이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